젊은 사람은 그 암세포 자체가 건강해서 속도가 빨라서 빨리 죽는다. 그래서 저희 아빠도 그 이제 몸에 좋다고 막 많이 먹잖아요. 근데 암 환자한테는 저희 이제 그 의사 선생님께서 절대 먹지 마라. 몸에 좋다는 뭐 이런 거 먹지 말고 그냥 양약에만 일단 의지하십시오라고 하시더라고요. 왜냐면 예, 네, 항암에만. 왜냐면 그 암세포가 좋은 걸 먹으면 암세포가 그 좋은 거를 더 먹고 막 더 자라난대요.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을 사실 참 많이들 알고 있어요. 정말 몸이 건강해져서 암세포도 더불어 건강해져가지고 오히려 수명을 단축시키는 경우가 있나요? 저는 그 논리가 좀 잘 이해가 안 돼요. 네. 의사지만요. 그러니까 건강기능식품이 오히려 그 세포를 더 건강하게 만들어서 그 암세포도 더 안 죽게 만든다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전혀 근거가 없는 것 같습니다. 제가 봤을 때는. 그다음에 이제 젊은 사람과 나이 드신 분들의 그 암세포 속도 차이. 그거는 뭐 젊은 사람이라고 해서 더 빨리 진행하고 그런 개념은 아닌 것 같고요. 그 암의 특성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암의 종류마다 또 달라요. 네,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그 제가 봤을 때는 연세 드신 분들의 경우에는 암이 발생했을 때 특히 그 합병증을 발생 위험성은 더 높다고 보여집니다. 면역 기능이 전체적으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균이나 바이러스도 들어왔을 때 젊은 사람이면 금세 이겨낼 수 있는데 그것이 더욱더 전신으로 균이 옮겨갖고 장기들이 다 죽게 돼서 폐혈증이라는 그런 상태가 많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.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어떤 질병에 걸리면은 다들 이제 그 얘기를 하세요. 뭘 먹으면은 좋을까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거든요. 사실상 암 걸리신 분들을 가장 좋은 거는 공기 좋은 데 가시는 거예요. 맞아요. 제일 좋은 거는 공기 좋은 곳하고 자연식. 이걸만 잘 챙겨 드시면. 왜냐면은 잘 먹는다는 거는 뭔가 이렇게 단백질이나 고지방 이게 아니고요. 몸에 딱 필요한 부분만 먹게 되면은 더 이상 거기 이 암세포가 많이 먹고 배설할 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. 특히 인스턴트 식품 같은 것들. 네, 그래서 젊은 분들의 하고 나이 드신 분하고 차이는요. 그 먹는 식습관이 너무 달라서. 실제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좋은 공기, 환경이 참 좋다는 게 뭐냐면 저도 등산을 한 5년 넘었는데 정말 이 등산을 가면 이 산에서 나오는 저 소나무에서 나오는 피톤치드라는 놈이 항균, 균을 죽이는 작용도 하고 방향 효과도 있고 이게 참 몸을 세척하는데 술 먹고 담배 피우는 사람들은 정말 등산이 좋은데 실제로 제가 아는 프로덕션 사장은 이 암 말기를 선정을 받았어요. 그래서 병원에서 술을 놨는데 이 양반이 산에 들어간 거예요. 산에 들어가서 산에 좋다는 걸 다 키워먹었어. 다 키워먹은 거야 그냥 다. 그리고 한 1년 만에 낫대. 그랬는데 뭘 먹고 난지 모르는 거야. 워낙 많이 먹었으니까.